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한번 당했는데 또 당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같지 않겠죠. 엎친 데 덮쳤다 이런 느낌이겠죠. 6학년 때 엄마까지 돌아가셨다. 엄마 가라고 써 있지만 엄마까지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의미로 읽히지 않을까 싶고요. 엄마 장례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괜히 저랑 어떤 애랑 싸움을 붙였어요. 절대 날 이길 수 없는 놈하고. 덩치만 컸지 힘을 쓸줄 모르는 놈이었는데.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내가 져야 될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져줬어요. 부모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되게 복잡한 기분이네요. 그쵸? 덩치는 크지만 얘는 힘을 못 쓰는 애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덩치 크니까 제가 이기겠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봐도 내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애랑 붙여놨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라는 건 어떤 분위기를 의미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글쎄, 여기까지 읽었을 때의 선생님 생각에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조장한 그 분위기가 내가 져야 될것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선생님 좀 이렇게 잘 모르겠을 것 같고, 그냥 내 안의 분위기가, 나는 지금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빠도 돌아가셨고 막 이러니까 뭔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근데 분위기가 좀뭐 이상했다라고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면 나는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여기 뉘앙스 써져 있는 뉘앙스는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장된 분위기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팔한 짝이 없어진 것 같더니 엄마 돌아가시니까 두 팔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내 딸도 팔한 짝이 없는 것 같을까 봐. 걔 어렸을 때 퇴근하고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어요.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읽게 되겠죠? 걸 위에 방점 찍히겠어요? 뛰어갔어요. 빨리 보고 싶어서. 내가 뛰어 들어가면 조그만 게꺄악 소리 지르면서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어요. 그때는 우리 둘다참 짱짱했는데.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약하다는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땐 우리 둘다 짱짱했는데 그때가 퇴근하고 내가 들어갔을 때 아이가 뱅뱅 돌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짱짱했다 그러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는 저한테 약하다는 느낌이 생긴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네요. 그쵸?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하고 슬래시가 그어져야겠네요. 그쵸?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약하다라는 느낌,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뭔지 내가 이제 알게 된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의역을 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약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 느낌에서 내가 해방이 돼야 내 딸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분석해야 될 것도 좀 많아 보이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사연팔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전사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게끔 한그 사건은 딸과의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 돌아가신 것 때문에 뭐 불쌍한 아이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지 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딸과의 어떤 사건,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사연팔이 할때 되게 처량하게 나간다든지, 불쌍한 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약하다라는 느낌, 부모가 없다라는 느낌을 그때 알았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냥 꺼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숙제는 딸과의 숙제. 거기에 훨씬 더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인가? 이게 되려면 내가 전사와 이 아이가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대사만 보고서 대사를 그냥 줄구장창 읽어대면 내 불쌍한 척 연기를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맞지 않겠죠.
자, 백원님 대사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 읽어보겠습니다. 설매님, 제가 듣는 귀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가만히 듣기에는 이게 뭔 상황이고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아리송했습니다. 지님,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매일 하는 말이지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과 읽는 것은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다문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후반부부터는 자연스럽게 읽는 쪽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딕션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놀자님, 그냥 전달만한 느낌입니다. 말하는 목적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 말이 무슨 상황이고 이 말을 왜 하는지 전달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 단문입니다. 그래서 아, 이 얘기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라고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캐치한다기보다는 그냥 말의 느낌이 좋았다. 아니면 마음이 뭔가 아프다. 뭐 기분이 아리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대사는 잘친 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대사 자체 그냥 감성적이라서 뭐 명확하게 뭐라고 사실 뚜렷하게 알수 없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만 이 말을 하는 목적이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맞긴 맞습니다. 이 말을 하는 목적을 지금 백원님께서 분석표에 이제 원작을 참고하셔서 많이 적으셨는데 좀 부족해 보여요. 이 목적을 적은 게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해방일지 그 단문인 것 같은데요. 목적을 내가 생각해 온 내가 무엇에 해방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해방에 대한 동아리. 였고 여기서 이제 내가 해방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나 봐. 그래서 이제 내 차례가 돼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최대한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할것 같고 약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지만 내가 약한 모습을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이 일로 내가 많이 힘들다는 모습도 굳이 보이고 싶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덤덤하게 말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목적의 겉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이 말을 하는 심정은 어떨까 했을 때 우리가 마음과 머리가 좀 따로 가잖아. 내가 목적은 굉장히 오디션에서 제대로 잘 녹음을 하는 거지만, 막몸 긴장되고 막 어버버버버거리고 결국은 못하고 나오고 막 이러죠. 마음과 몸은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지금 이 사람의 현 상태는 어떨까라고 보면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 특히, 내 딸이 파란짝이 없는 것 같을까 봐라는 생각을, 이제 입 밖으로 꺼낼 때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좀 나름 알고 있는데, 그 약해진 느낌을 알고 있는데, 나의 아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딸도,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파란짝이 없는 것 같을까 봐 속상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엄마가 이제 어제 돌아가신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된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일상생활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내 딸은 이제 잘커 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약하다라는 느낌에서 계속 이제 매여 있는 본인의 이 상태를 이제 해방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커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돌아가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할수 없이라도 내 차례가 됐으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감정에 좀 치우쳐야 될것 같아. 뭐냐면 딸에 대한 아픔, 딸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아픔, 고통스러움, 이런 감정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 약하다라는 느낌에서 해방되고 싶다라는 그 해방에 대한 간절함,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의 퍼센테이지가 커야 될것 같아.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 차례가 돼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이 대사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내가 죽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딸이 파란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빠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 싸움이 있었을 때 그 약해졌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건 사실 나한텐 치부거든요. 그런 것까지 굳이 드러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너무 작습니다. 이 말을 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중학생. 네. 딸의 나이가 중학생입니다. 그럼 나는 중학생을 둔 아빠여야 해. 근데 너무 5-6학년 때 아빠 엄마 돌아가신 그 아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거는 뭐 사실 너희들이 아빠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맛이나 그런 느낌을 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런 느낌이 너무 아들의 느낌만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자, 봅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퍼즈, 아버지 돌아가시고, 퍼즈,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어머나 세상에 뭐 이런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이미 지금 나이 먹은 중년의 아저씨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 돌아가신 게 어머나 뭐 불쌍하다 이렇게 이런 동정심을 사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는 좀 라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학년 때 엄마까지 내가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엄마 위에 방점이 찍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 장례 끝나고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괜히 저랑 어떤 애랑 싸움을 붙이더라고요. 절대 날 이길 수 없는 놈하고. 덩치만 컸지 힘을 쓸 줄 모르는 놈이었는데.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내가 져야 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리고 내가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다라는 거지, 돌아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도는 백원님이 알아야 되는데 알 것 같은데 실수를 한 건지. 엄마 장례 끝내고 학교를 갔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엄마 장례 돌아가셨다 이런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거기다 슬픔을 묻어가는데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이 그 내용이 그렇게 꼭 슬픈 건지. 누구가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해방이다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느낌이 좀 제3자가 봤을 때는 뭐야 사이코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진심으로 기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특정 단어 뭐 죽음, 뭐 이별, 사별 이러면 무조건 거기다 슬픔을 쫙 깔고 가는데요, 흐름을 보시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목적을 먼저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괜히 저랑 어떤 애랑 싸움을 붙였어요. 절대 날 이길 수 없는 놈하고. 나는 이 부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애들이 괜히 저랑 어떤 애랑 싸움을 붙였는데 어떤 놈이냐면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는 놈하고 붙였다. 그래야 사람들이 의아할 것 같아. 이건 의아하라고 하는 말일 것 같거든. 절대로 날 이길 수 없는 놈하고 하는데 내가 막 헬창이야. 그러면 몸이 엄청 좋아. 그러면 이제 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 애들이 괜히 나랑 어떤 애랑 싸움을 붙였는데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는 놈.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테니까, 우리들이 덩치만 컸지 힘을 쓸 줄 모르는 놈이었는데 라는 말이 약간 오해 소지나 우리가 감정이입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상상해봐. 아주 비실비실하고 나약하고 전교에서 제일 마른 깡마른 아이였는데 나랑 싸움을 붙였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내가 이기는 거야. 근데 그런 애랑 싸움을 붙인 거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확률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상상을 좀 해주면 돼. 덩치만 컸지 진짜 힘을 쓸 줄 모르는 놈이었는데 라고 할 때 뉘앙스를 정확하게 싫지 않으면 나는
나는 힘을 쓸 줄 아는 애야.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진짜 이 대사의 요지랑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재수 없이 들릴 수 있어요. 재수 없이 들리든 자시든 가장 중요한 안 되는 이유는 이 대사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대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팔 한 짝이 없어진 것 같더니 엄마 돌아가시니까 두 팔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두 팔이 없어진 것들은 방점을 여기 찍히면 안 되죠. 팔 한 짝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두 팔이 없어졌다.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죠. 두 위에 방점 찍혀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딸도 팔 한 짝이 없는 것 같을까 봐. 자, 이 대사는 뭐 이렇게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 대사를 칠 때 아빠의 그 사랑, 아빠의 그 안쓰러움 이런 말 이런 마음이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팔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느낌인지 사실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내가 뭔가를 잃어봤을 때 어떤 되게 허무하고 되게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때의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느낌 같이 그런 느낌과 비슷하게 내 아이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봐 이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죠. 왜냐면 내가 겪었던 고충인데 내 딸도 같이 겪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세상에서 제일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가 되게 아픈 대사거든요. 이게 남의 딸이 아니고 내 딸이라서. 자식은 부모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아이한테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이제 감정이 훨씬 되죠. 그래서 모든 엄마들의 꿈이 뭐냐면 자기 엄마 같지 않은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모두 다 우리 엄마처럼은 안 키워. 이게 목적이 돼가지고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고. 너무 뭐 공감하는데. 근데 이제 뭐 보고 배운 게 그거여가지고 또 그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막 너무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치우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온영 선생님 막 이러면서 육아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막 아이 육아 막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부모가 돼가지고 내 딸이 나랑 같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이 제일 마음 아픈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여자친구가 지금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무슨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뭐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어떤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그 마음의 크기, 이 아이의 이 아저씨의 마음의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내 화자의 마음의 크기도 굉장히 커야 돼요. 그 크기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걔 어렸을 때 퇴근하고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어요. 뛰어갔어요. 빨리. 걔 어렸을 때 퇴근하고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어요. 이거 템포감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걔 어렸을 때 퇴근하고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다. 걔 어렸을 때 퇴근하고 집에 걸어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투의 뉘앙스를 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서 내가 뛰어들어가면 조그만 게 깍 소리를 지르면서 제 자리를 뱅뱅 돌았어요. 자, 여기서 깍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깍 소리가 아이가 어떻게 질렀는지에 대해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부모가 안 돼봐서 뭐 모르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하면서 또 사실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깍깍 소리 지르는 장면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만 봐도 막 하루에 막 열몇 장면은 나올 거다, 그지? 그래서 조그맣게 깍 어떻게 소리를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그걸 나는 깍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리에서 뱅뱅 돌았다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한 그 동선에 대한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이 깍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지 깍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서 이 아이가 돌았냔 말이야. 근데 지금 백호님의 말 속에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그땐 우리 둘다참 짱짱했는데, 짱짱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네. 왜 많은 비유 중에 하필 이런 비유를 할까? 사실 중학생이면 지금 짱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나 나나 참 짱짱했다. 짱짱했다. 선생님은 짱짱이 아니라 햇빛처럼 쨍쨍했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인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땐 우리 둘다참 환했는데, 아주 쨍쨍했는데, 햇빛같이 해처럼 여름의 해처럼 쨍쨍했는데, 하늘을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이럴 때도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깍 소리를 질르면서 제자리에 뱅뱅 돌았을 때 그때 짱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늘을 왜 뚫고 나갔다라는 그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아이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너무 매여 있다 이 느낌이 나는데 사실 대사만 봤을 때는 매여 있고 그때의 그 약하다라는 느낌이 생겼는데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지금 그때 그렇게 엄마 아빠 돌아가셔서 위축돼서 삶을 못 사는 게 아니고요. 결혼도 하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고, 짱짱하게도 살았고, 하늘을 뚫고 날아갈 것처럼도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었고, 그리고 지금 나는 또 회사 생활을 또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 계속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상태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사를 치는 지금 현재를 살아야 돼요. 대사가 과거를 말하고 있다고, 과거로 소환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제 오랜만에 하네요. 네. 이 아이는, 이 아저씨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은 약하다라는 느낌이 엄마 아빠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죠? 아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약하다라는 느낌이 내가 나한테 온것 같다. 그 느낌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에서 해방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내 딸도 이럴까봐 걱정이 된다. 내 딸은 이런 느낌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에 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 대사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이런 느낌에서 해방이 돼야 내 딸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아빠가 씩씩해야 아이도 잘 자라잖아. 근데 내가 이제 힘이 없겠지. 아내도 죽고 왜 사람이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셨으면 아내랑 행복하게 알콩달콩 가정에 대한 얼마나 그 꿈이 있었겠어. 근데 아내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진짜 막, 그 좌절감이나 이런 게 크겠어. 거기에 이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 많이 매여 있겠지. 아내가 안 죽었으면 없었을 거야. 이런 이 정도의 데미지는. 근데 아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 데미지를 안고서 내가 애써 괜찮은 척 하는데 이게 내 딸한테도 계속 전파가 될것 같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 딸도 그런 약하다는 느낌, 팔이 하나 없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그 아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느낌에서 해방이 돼야 내 딸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은 딸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극복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 우선순위가 좀어이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대사는 철저하게 좀 딸에게 사랑을 느껴지는, 딸을 사랑한다라는 대사처럼 보여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대사에 끌려가지 마시고, 대사 속에 있는 서브텍스트를 읽으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을, 백원님이 명확하게 잡으셨는데, 이제, 인성을 다루는 것은 지성, 의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사에서의 지성과 의지 같은 거는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감정 부분을 조금 더 리얼하게 잡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여기서의 감정, 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냥 슬픈 감정만 캐치를 하셨고,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